안녕하세요, 백조입니다. 보시는 덴드로비움은 덴드로비움 트리라멜라툼입니다. 트리라멜라툼은 묵은 줄기에서도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밑에를 보니 5년 전에 나온 곳에서 꽃대가 나왔습니다. 꽃을 보면 꽃잎이 꼬여서 피우니까 꽃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특이하죠? 자생지가 유기니아 산으로 제가 한 6, 7년 전에 네, 이 꽃을 만나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다시 향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아서 다시 구입을 해서 키워서 이렇게 네, 피웠습니다. 꽃이 정말 신기하죠. 네. 원종으로 요즘은 유기니아산들이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안 되어서 되게 귀한 종으로 교배종은 보이는데 원종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가 덴드로비움은 모든 게다 좋은 처리가 필요하다는 착각 속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덴드로비움 종류 중에 좋은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도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고 화기도 길어서 40일에서 50일가량 근두 달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덴드로비움 중에서는 가격대가 있는 편이어서 작은 두 촉을 구입을 해서 한 6, 7년 키우다 보니까 오늘처럼 꽃을 많이 피워주네요. 네, 신기한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